1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조정 하루 만에 재차 반등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격이었습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52%, S&P500지수도 0.51% 상승한 반면 나스닥지수만 0.02%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유럽연합 11개국이 도입할 예정인 금융거래세, 일명 토빈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세수도 300억 유로에서 350억 유로 더 거칠 것으로 보여 일부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영향으로 기업들이 1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발표한 113개 주요 상장사 중 82곳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없애기 위해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납품업체가 모두 떠안았던 판매 장려금 제도가 개선되고 표준 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도 마련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월 30일 수요일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 다우지수와 S&P500 지수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하기도 했는데요. 자, 어제 우리 시장 닷새 만에 반등세가 나오기도 했죠.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단숨에 1950선을 회복해주기도 했는데요. 대형 IT주와 자동차주가 반등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지수는 어떤 흐름 보일지 그리고 매수 가능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 다우지수와 S&P500 지수가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FOMC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될 텐데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달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도 달린다 그런 뜻인데요. 상당히 지금은 상승 탄력 자체가 아직까지 잔존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투자 심리 자체는 지금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리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거래량은 그래도 좀 더 느는 모습이 긍정적이었다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탄력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뭐 미국 증시만 보시더라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왜 그렇게 나타나냐면 그만큼 나스닥 그리고 미국에서도 기술주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더라도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부분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느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 만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가 됐고 대신에 11월 미국의 주택가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주택경기 자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주택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FOMC 회의, 정례회의가 어느 정도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이런 지금 경기 모멘텀 자체, 경기 부양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부분, 뭐 지금 종료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좀 좋겠고요. 그래서 큰 변동이 없는 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유지가 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의 자체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아직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크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나스닥을 뭐 다시 한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루하루에 보시면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S&P 500 지수라든지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더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전 세계적인 IT에 대한 부진 자체가 지금은 조금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그만큼 정점은 찍고 다시 조금 내려오는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스러운 눈길도 조금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중국의 춘절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이런 중국발 모멘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산업생산 지수라든지 아니면 내일 무역 수지겠죠. 하지만 네. 이 부분 자체를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은 그러면 중국 모멘텀 자체가 지금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큰 호재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 쪽으로 좀 더 눈길을 가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은 춘절을 맞이할 수가 있겠는데요. 춘절 같은 경우에는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있는 우리나라의 설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최대 명절은 고칭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춘절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로 소비가 증가하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인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설도 상당히 길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말 민족의 대이동, 그리고 민족의 대소비가 일어나는 것만큼 우리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은 어떤 것인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비 관련주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소비주라고 하면 일단은 뭐 우리나라 안에서 유통주라든지 아니면 소비재 관련,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시는 파라다이스나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중국은 우리가 표현할 때 큰 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카지노 업황 같은 경우에도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한 번에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하지만 중국의 큰 손들이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을 내지는 못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가운데서도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그리고 지금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충분한 매력이 있지 않는 구간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꾸준히 좀 살펴보시고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지금도 현실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차근차근히 어느 정도 관심 종목의 편입에 두시면서 한 번씩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기회로 잡으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주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신일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다만 중국 소비 관련주는 아니죠. 하지만 네. 뭐 차트적으로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뭐 고지혈증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소형 의약품 업체라는 게 그 두 가지가 좀 특징적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지금 또 시총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많은 투자, 그래서 우리가 뭐
뭐 수치상으로 따지면 1억 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그 밑으로 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호가 자체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위보다는 우리가 짭짤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주봉상으로 한번 보신다면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일단은 큰 박스권 자체를 지금을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더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더라도,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하단에서 큰 거래량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하단에 다시 물량을 조금 매집하는 과정이 좀 보였고요. 그만큼 60일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더 박스권 상단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자체를 상방으로 튈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단에 지금 보시면 60일선의 지지가 받고 두 번째 지지를 받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번 동안 다시 한번 더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지지력이 조금 약화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손절가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손절가는 4,300원대를 확실하게 우리가 칼 같은 매매를 조금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4,700원에서 아니면 4,710원 사이에 우리가 매수가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5,500원까지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상방으로 튄다면 갈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눈여겨보시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전략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는 아니었죠. 차트상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는 신일제약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AS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루멘스라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1월 24일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도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기도 했는데, 루멘스 AS 부탁드릴게요. 예, 루멘스도 예상대로 지금 주가가 조정을 주고, 좀 빠르게 반등 포인트를 잡으면서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요즘은 종목들이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계속 조정을 받아버리는 종목 차별화가 되게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멘스도 최근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잠깐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가는데요. 뭐,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꿈이 활발하게 발생하면서도 어쨌든 그 거래를 수반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서울 반도체라든지 루미 마이크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LED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최근에 계속 좋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실적 전망치라든지 또 업황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일단 목표가는 9,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목표가의 달성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만약에 이제 9,000원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거기서 바로 꺾어지는 형태보다는 그 주가가 다시 유지가 된다든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타려고 시도를 한다라면은 그 이후에 10,000원대 넘어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상승 초기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주가가 이렇게 잠깐만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라는 개념은 계속 적용을 하시되, 그 조정을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잠깐 줄 때, 그때 그냥 분할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루멘스 보유하신 분들 목표가 9,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 가능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전자결제 관련주 또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전자결제 관련주 쪽에 매수가 계속 좀 유입이 되는 상태고, 분위기도 여전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과 또 며칠 전에 지금 뭐 다나리라든지 또 KG 모빌리언스라든지 이런 전자 결제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 쪽에 지금 그 시장이 확대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증권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그 뭐 소매점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바일 결제로 대체되는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했던 것이나 직불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했던 부분도 지금은 그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은 어쨌든 공통적인 부분은 지금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향 추세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종목별로 좀 보시면은 다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의 저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뭐 하방 경직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도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유지가 잘 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이제 매수가 강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모바일 결제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역시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장중에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좀 받다가 반등 포인트를 잡고 있는 SBI 엑시즈 같은 종목들도 흐름을 강하게 가져가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또 아직까지는 좀 눌림목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갤럭시아 컴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그 게임 쪽으로 아키에이지라는 게임을 결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모바일 결제에 관련 쪽인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다날하고 네. 그다음에 KG 모빌리언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도 이 기관의 매수세가 양호하다라고 하시면서 전자결제 관련주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관심 종목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KG 모빌리언스인데요. 네.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매수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한 종목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수가 자꾸 따라붙는 형태로 가고 그 매수가 몰리는 종목만 계속 상승세를 타는 특징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 가격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너무 바닥권 종목보다는 오히려 매수가 좀 검증된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모바일 전자결제 쪽에 아무래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돌파가 한 번 더 나오면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약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단기 대응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가장 무난하실 듯 합니다. 일단 매수가는 14,300원에서 14,8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조금 짧게 그 이평선들이 밀집한 가격대를 깨고 내려가면은 위험 관리를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등록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50선까지 올라오면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5일 이동 평균선이 60일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던데 오늘 좀 추가 상승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예, 추가 상승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자체 오늘부터는
글쎄 어제는 뭐 제가 여러분들 때 누차 이야기했지만 1960에서 70까지는 한번 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거기에 달리지 않을까.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그 전전날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삼성전자를 바탕으로 필두로 해서 떴는데 오늘부터는 주가의 하락이 조금 주가의 이제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승이 뭐 최고는 1980까지는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80까지는 조금 회의적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주식이 일단 오늘부터 1965 이상에서는 굉장히 조금 부딪히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65에서 1980포인트 이 저항 이 부분이 굉장히 부분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은 조금 공격적인 매수를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죠.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사라고 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파는 날을 한번 찾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전형적으로 이제 4만 상원이죠.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 매수하세요. 얘가 이제 매도했고요. 이날부터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연속 이틀 매수해가 오늘부터 이제 수익이 다 날 걸로 생각하는데 일단 삼성전자를 오늘 매도를 한번 동참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삼성전자에 매도는 관련은 장 자체가 조금 무게중심이 좀 무거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시 여러분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죠. 다우존스도 광란의 주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S&P 나스닥 미국 4대 지수가 거의 다 신고가거든요. 거기다가 도이치 지수 그리고 영국 지수 모두 신고가인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힘드느냐 이제 이걸 의문이 가장 가지는 분이 많다 이렇게 본데 뭐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 첫 번째는 이제 상승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선물이라고 했죠. 선물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개인들이 한 5천억 정도 이제 손절매가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거의 본전 정도에서 5천억 정리하고 이제 기관들이 어제 또 돈 먹는 그런 날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미국 지수나 글로벌 증시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선물의 영향을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차트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선물의 무게 중심 자체가 지금 선물의 평균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 265에 있습니다. 265에 있기 때문에 265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 257.9, 258이란 말이에요. 258이면 아직까지도 개인들의 2조 이상 갖고 있는 개인들이 거의 한 350만원 물려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굉장히 개인들이 아직까지 괴리감을 많이 느낄 것이다. 지금 개인들이 물려 매물이 그대로 보이죠? 265 매물이 그대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코피 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는 선물이 뜨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개인들의 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팔 기회를 안 주면서 기관들이 외국인을 이용해서 계속 개인들을 등을 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모양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물 갖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실 그 이 선물 매물대로 보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때 여러분이 1967에 있던 매물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요. 지금은 다시 이제 1965 매물대가 오는데 1965 매물대 기준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손절매 치락하는 이 가격대에서 지금은 100만 원 전후에서 또 손절매를 과감하게 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선물 때문에 우리 현물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여러분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일목균형 표면 하락하지 않으면 주가는 반등이 있을 것이다 했고요.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팬2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가가 뜨면 이제 전환선에 굉장히 저항이 있거든요. 전환선이 저항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전환선을 한번 부딪히지 않을까 장중에. 그래서 혹시 오늘 주가 이제 오늘 제가 볼 때는 현금화에 주력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전환선에 가까이에서 이제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이제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 자체가 일단 여러모로 봐도 약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이제 OBV 지표였죠. OBV 지표가 이제 OBV가 시그널 하방 이탈할 때 이제 고점이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반등하지만 반등 자체가 아직까지 상승, 본격적인 상승 반등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상승 반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OBV 지표에서 이제 시그널 떨어질 때 주식이 이때 이제 고점 2000
15포인트에서 고점이다라고 했는데요. 아직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떴지만은 주가가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그널로 봐서는 주가가 거의 바닥에 내구성을 보이고 있지만 OBV 특히 거래의 강력 이제 강력 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때문에 여러분께서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제 트로이카 주식이 굉장히 잘 움직이죠. 트로이카 주식 특히 이제 은행, 정권, 건설 돌아가면서 계속 오르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큰 변곡이 며칠 있으면 납니다. 큰 변곡이 며칠 있으면 나는데 큰 변곡이 여러분 오늘이 이제 그 수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5분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화 3일에서 대변곡이라는 게 나옵니다. 대변곡이라는 것은 주가의 일생을 한번 마치는 그런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의 주가가 이제 52일 변곡에서 크게 움직이는데 지금 오늘 49일입니다. 그래서 대변곡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대변곡이라는 것은 일생을 한번 겪고 새로운 출발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고 현금을 그대로 또 조금 못 챙기신 분은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기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죠. 18조에서 주춤추하고 있지만 늘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제 근데 주식의 수급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여러분 선물의 시황이 이 주식의 시황이 제가 분명히 있죠. 1960한 5포인트에서 일단 저항, 피벗 저항. 그 다음에 상승하지만 1990. 글쎄요, 1990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1965포인트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피벗이 일단은 굉장히 좋은 모양인데,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서, 2시 여의도 그 IBK 증권 강당에서, 여러분 일목균형표 일일 종합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거기에 피벗도 제가 다스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피벗도 여러분 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봐서는 오늘 주가 자체가 굉장히 상승 트렌스죠. 일봉의 피벗은 굉장히 상승 트렌스입니다만은 그 상승의 강도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여기도 보면 1965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의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자중하는 모양을 꼭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보시면 이거 크게 볼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몇몇 종목만 보면 됩니다. 어제 기관들은 건설주 자동차 많이 샀고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팔던 삼성전자를 어제 다 사는 모양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줏대 없어요. 결론은 뭡니까? 선물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거래 대금이 선물의 거래 대금이 주가 거래 대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꼭 빼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현금화에 주력하면서 오늘은 추경 매수는 굉장히 자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삼성전자는 오늘 일단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챙기면서 한번 매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삼성전자만한 주식이 없어요. 방송은 센 방송, 전문가는 청송촌놈, 주식은 삼성전자, 앵커는 박미라 앵커,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화에 주력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도 큰 매매보다는 오늘은 주식이 절대 아직 죽고 그런 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금화에 주력하면서 굉장히 행보하는 재미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냥 턱하니 구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시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청원입니다. 네, 오늘도 반등은 제한적이겠다. 코스피 1965포인트 저항을 확인하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전북은행입니다. 3년 연속 이자 수익 및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은행입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행 경쟁력 강화와 그룹의 통합력, 리스크 관리, 시너지 확대를 위해 금융지주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지주 회사로 전환할 경우 사업 다각화를 통해 은행 경쟁력 향상 및 비은행 부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액면가 5,000원 이하인 4,700원대로 지수 상승 시 액면가에 도달했을 때 가만히 들고 있어도 약 7%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외국인이 한 달 가까이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이고요. 보조지표도 양호한 편입니다. 차트상 계속 상승 추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간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4,500원에서 4,800원 사이입니다. 요즘 보면은 계속 그 5일선 근방이나 그 위에서 어제 호가 근방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내려올 때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매도가는 5,2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4,450원이 되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대림산업 AS 받아보겠습니다. 매수가도 잘 좋고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까지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의 AS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2주 전 추천했던 종목으로서 약간의 조정 후 어제 장중 5%대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과 순익 증가 유보율이 약 2000% 가까운 우량한 회사입니다. 이번 2012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와 49% 늘어났고 순이익은 1160억 원으로서 계속 증가 중입니다. 향후 대통령 인수위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취득세 감면, 다세대 주택자 양도세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검토 중에 있어 건설업체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계속 상승이 가능하나 오늘부터 상승 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반은 계속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없는 주식 마인드가 때론 시장의 최고의 고수이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임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AS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송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삼성 SDI. 4분기 매출액은 1조 4,142억 원으로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1분기 이후 2차전지 중심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19만 8천 원 제시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중근당.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력 품목 판매 호조로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투자금 역시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스카이라이프. 지난해 분기 사상 가입자가 최대로 증가했고 실적 개선도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4만 원 유지했습니다. LIG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ELK. 삼성전자향 터치패널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산 능력이 검증되고 있다. 계단형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바닥을 벗어날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2만 5천 원 유지했습니다. 끝으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LG화학.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0% 감소한 3,639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올해 석유화학 업황 개선으로 분기별 이익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3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 상원이 이번 주 채무한도 유예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미국 11월 케이스 쉴러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5.52% 상승하면서 연치를 하회했습니다. 또한 미국 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가 58.6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이탈리아는 85억 유로 규모의 6월 물
국채 발행 성공하면서 낙찰금리는 0.73%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의 여러 가지 지표가 예상치의 상회 및 부합을 했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독일 경제지표 예상치 상회 등 유로존 경제 안정 기대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미국 증시는 FOMC를 앞두고 소비자 기대지수 등 경제지표가 부진했으나 포드와 화이자 등 기업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략 구간 흐름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발레로 에너지가 12%대 급등하는 등 에너지 업종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AT&T, 보라이즌 등 통신주 역시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는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60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아시아 주요국 대비 한국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더라도 그 수준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또한 금일 이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FOMC의 마지막 날인 가운데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이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아직 2013년 1월 고점 이후에 형성된 하락 추세대가 아직까지 유효하고 전일 반등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크게 실리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염두를 둔 전략이 필요하고요. 기관이 매수하는 대형주와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 삼성 SDI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 SDI의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는데요. 4분기 노트북 수요 부진으로 원형 전지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폴리머 전지 출하량도 부진하면서 2차 전지 영업이익률이 7%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전지 사업부 4분기 적자도 400억 원 이상으로서 예상치 대비 부진했습니다. 동사는 4분기 SBL 인수에 따른 적자 확대 그리고 CRT 관련 충당금 설정 그리고 부실 재고 처분 등 일회성 비용을 한 번에 처리했는데요. 2013년 2차 전지 실적은 고수익성 전지 중심의 캐파 증설 그리고 원형 전지의 고부가 가치화로 전년비 20.2% 증가한 4조 253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동사를 매수 추천한 이유는 각형 및 폴리머 전지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예상되는 악재는 모두 주가에 반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안정적인 지분법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동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9만 8천원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수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 개장 전에 우리나라 경상 수지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과 함께 체크 포인트 어떤 점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나로 3차 발사가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첫 우주 발사체 이제 우리나라 그 나로 이제 3차가 오늘 그 오후 한 3시 55분부터 발사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두 차례 모두 실패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로 3차 발사에 대한 성공 여부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신규 상장주가 또 있습니다. 아이센스라는 종목입니다. 혈당 측정기 전문 업체인데요. 코스닥으로 오늘 신규 상장되고요. 자가 혈당 측정기기 또 소모품들은 이제 개발해서 또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사업까지 또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확정 공모가 한 19,000원이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참조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LED 관련주 그리고 LED 쪽에 대한 산업 개화기 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LED 코리아 2013이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개최되려고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LED 이제 생산 관련 장비와 또 재료, 또 서브 시스템, 또 부품에 대한 정보 공유와 또 제품 전시가 예정된 만큼 또 여러 가지 이제 최근 움직임이 좋았던 LED 관련주들 또 관심을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실적 발표들 계속 나옵니다. LG전자의 실적 발표 오늘 예정일이고요. 또 LG 하우시스, 또 LG 유플러스, 또 SK 하이닉스, 또 대우건설 이렇게 또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도 또 참고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FOMC의 이제 회의 발표가 내일까지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그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 실적 발표 예정이 있고요. 또 미국의 최대 모바일 칩 제조업체인 이제 퀄컴 그리고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실적 발표가 이제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을 한번 돌이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는 1960포인트 밴드를 잡아드리고 1960포인트 회복 시황 좀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뭐 여전히 오늘도 1960포인트 회복 시황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더불어서 지금 동시호가의 상황을 보니까요, 1964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회복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향 밴드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960포인트가 회복된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지수 밴드는 2020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뉴욕 증시가 이제 뭐 혼조세로 주춤한 지 하루 만에 또 다시 이제 재반등에 또 성공을 했었는데,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제 공개시장위원회 이제 FOMC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대한 호조덕에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미국장은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 있는 이제 그 FOMC, 물론 내일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큰 재료가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 회의에서 연준이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논의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시장에서도 이 같은 신호가 나타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연준이 당장은 큰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FOMC 이후에 안도 랠리가 좀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끝나는 이제 월봉이 마감이 됩니다. 이제 새해에 2013년도 1월 달에 이제 첫 스타트를 끊는 이 월봉이 이제 곧 이제 마감이 된다는 점 우리가 또 체크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고요. 월봉의 위치로 놓고 보았을 때 일단 1960포인트에만 안착을 해준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2월 달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2월 달에는 이탈리아 총선이 또 예정되어져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재정 지출에 대한 감축 논의 예정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엔화 약세, 그리고 또 대외 이제 이벤트 불확실성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면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 대한 회복과 또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축소, 이 부분들은 시장에 계속 또 긍정적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또 기회로 이제 삼으라는 그 의견을 좀 계속해서 잡아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2월 달에 새 정부 출범이 또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금리 인하와 같은 뭐 통화 정책이나 또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각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들을 내놓는데 반면 우리 이제 정부 새 정부도 그러한 이제 액션들을 한번 좀 취해주지 않을까. 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최근 주가가 이제 하락으로 주가에 대한 매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에 대한 기회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세계 증시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우리 다우 지수 그리고 상해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뭐 항셍지수, 그리고 뭐 니케이지수, 또 영국, 그리고 뭐 독일 이렇게 보시더라도 상승에 대한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1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장에서는 좀 디커플링 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일단 환율에 좀 영향권이 좀 달려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엔화에 대한 그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일단 하락 추세에 대한 둔화는 일시적으로 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엔화에 대한 하락 추세는 아직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지금 1960포인트에 들어오면서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려왔던 우리 투신권들이 연 3일 거래 연속으로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 또 우리 외국인 투자들이 또 뱅가드 물량들 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서 또 투자 심리가 또 많이 위축되어져 있지만 그 물량을 또 받쳐주는 또 투신권들이 또 시장에 또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주보다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경기 방어주라고 했을 때 뭐 통신 쪽 뭐 이렇게 많이 우리가 또 많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업종보다는 철강, 증권, 금융 섹터 쪽으로 접근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 쪽과 금융 섹터 그리고 건설주,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 쪽으로에서도 시세가 좀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실제로도 장중에 시세 그 상승을 이끄는 주체들이 바로 뭐 증권, 건설주 이렇게 이제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계속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이 조정을 받을 때는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해주고 또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이 또 조정을 받을 때에는 뭐 전기전자 운수장비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이런 그 악스권, 작은 밴드권을 보여주면서 좀 진폭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들은 환율에 대한 핸들링으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이라면은 철강 업종 그리고 장기적인 그 플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단기적으로 오늘 장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일단 철강과 화학주 쪽으로 좀 반등을 한번 모색해주는 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환율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들이 주도주의 위치를 좀 상실한 만큼 오히려 새로운 그리고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그 업종들로 순환매 상승과 좀 예상이 된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오히려 오늘 장도 마찬가지로 1960포인트 일단 안착을 시도를 하고 오늘 이 구간대에서 어떤 투자 주체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좀 방어를 해주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960선 회복은 유효하다. 오늘은 철강화학업 쪽으로 순환매가 예상된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죠.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되는 만큼 하나하나 잘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